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종료 사흘 만에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이 일단 봉합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여야 치열한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전환 편집국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했죠. 무효표 관련 이의제기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고영진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이낙연 캠프 쪽 위원님들은 지금 그동안 제기하셨던 기반 하에서 그 당위성을 강하게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낙연 지지자 일부 분들께서 가처분 신청 지금 준비하시고 그 법무법인도 좀 위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제기도 없으셨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당무위 결정 수용한다면서 이제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좀 힘을 네.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은 뭐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러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당헌 당규 유권 해석 부분에 있어서 예. 어제 당무위 당이 결정을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이제 전 후보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경선이 잘 마무리됐고요. 축하 예.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뭐 그 이낙연 전 대표 메시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선대위 구성이나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당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뭐 가처분 신청 부분은 뭐 이제 지지자들이 개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캠프나 당 차원하고 별개이고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당은 또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또 합심해서 또 예. 엄청난 에너지를 또 갖고 예. 선거를 잘 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치의 영역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요즘 뭐 종종 발생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열렬 지지자들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오늘 중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지만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요. 일단 해석을 보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사퇴하는 투표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네. 다른 분들은 무효에 대해서 착안을 하시던데 저는 처리라는 말에 주목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효는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뭐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예. 투표는 유효한 것이지만 예. 이것을 무효로 보겠다. 그런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소급표를 그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규정상으로도 그 이재명 지사 쪽 그 해석이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가 그 입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관여한 것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그런데 정당도 넓게 보면 입법부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제가 규정을 쭉 봤더니 당 선관위가 그 당무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가 결정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러한 두 분들을 당 선관위와 또 당 당무위의 결정을 아마 법원에서도 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경선 결과 이후에 후보고 일단락은 일단락 되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넘어야 할 사안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길 네. 대표가 이제 한 방송에서 일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에 대해서 극우 성향 맞습니다. 커뮤니티에 빗대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경선 이후에 원팀으로 가는 데는 넘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송영길 대표의 책무는 이 당의 갈등을 조정을 하고 지금 경선 후유증인데 그걸 봉합으로 해서 당을 단합과 화합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0.29%포인트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가 결선 투표에 못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 예. 그런 허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상처에 소금 뿌린 격인데 저는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좀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이낙연 후보 쪽에서 많이 표출을 했거든요. 뭐 이심 송심 뭐 이런 얘기 네 그런 이야기 했고 예.
본인이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에 당선될 때도 이재명 후보 쪽 그 지원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보훈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지금 경선이 끝나고 지금 후유증이 그래도 아직 심각하고 이낙연 후보가 승복은 했지만 아직도 저는 후유증이 더 갈 걸로 보는데 송영길 대표의 저런 처신은 올바르지 않다. 예.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친문재인 대통령 강성, 친 이재명 후보 강성, 이제 친 이낙연 후보 강성. 예. 이렇게 너무 강성으로만 가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당내 큰 짐을 하나 덜게 된 셈인데 이제 경선 그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뭐 회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 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죠. 그리고 청와대에도 어쨌든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길게 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얘기도 나오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18일, 20일 이재명 후보의 그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나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또 빌미를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국감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만나지 마라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의 만남,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만남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쭉 해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오늘 18일과 20일 뭐 행안위 국토위 국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야당에서는 국감 출석에 앞서서 자료부터 제대로 제출하라라면서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디 가셨어요? 일정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도지사가 맨날 도청을 비우고 어디 다니노? 예? 행정 일부들 한. 네, 그래요.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그래 여기 입구에서 서한문을 주시는 걸로. 아니 입구에서 서한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경기도가 아니 국회의원이 왔는데 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수정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자료만 달라고요? 아니 부지사님 안으로 안내하세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의미한 자료는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님들은 저기 서 있고 주인으로 앉아 있고 참 예의가 대단하십니다. 전지도에 의장이 이거밖에 없나? 큰 의장이 전지 봤는데 물 한 잔도 안 주지사 저 지사 얼굴 본 지 언제예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제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다른 일정 있으신가요? 다른 일정이 뭐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잠깐이라도 와서 양해를 구하고 가셔야죠. 그게 도리 아닙니까? 이 지사는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국감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일말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자료 제출 및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죠. 김도훈 의원 등 뭐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 13명이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증인 채택, 증인 신청 여부도 뭐 10명, 53명을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는데 한 건도, 한 명도 채택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광경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항의한 좀 설례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행정일부 지사가 아마 지금 부임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제 참 곤혹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그동안의 입장도 그렇고 그 지자체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한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되지 지자체 고유 사무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자료를 내야 되느냐. 그건 또 경기도 의회에서 할 일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분은. 이재명 예. 지사가 워낙 그런 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 작년에도 자료 제출이나 국감장에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 지사 입장이 내가 성남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줄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지금 야당이 그러니까 행안위가 그다음에 주로 이제 행안위는 다 지방자치단체를 가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다 가는 이유가 꼭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묻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지방 진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380만 인구를 가진 최대 광역지자체예요. 대장동 사건 말고도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예. 다양한 어떤 그 지방 정부의 현안들에 대해서 예.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감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질의를 하는 건 국회의원의 또 고유 권한이기 네. 때문에 이 대장동 문제가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걸 말릴 방법은 없을 예. 것 같고요.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문전 박대 당할 뻔했었는데 그래도 또 야당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소리를 예. 도청 안에 다 들어가서 한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낸 거는 예를 들면 뭐 도지사의 휴가 일정을 내라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방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제 휴가 일정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거를 일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00건 넘게 했는데 단 한 건이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두가 다 휴가 일정 내라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금 지사가 아주 이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게 마치 본체인 양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변명을 하고 발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도 한전 직원이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대통령이 뭐 책임져야 되느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된 기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유를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본인과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실무 책임을 졌던 유동규 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다 아는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최종 인허가권자라는 걸 인식을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시군에 대한 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네, 예. 그걸 받아서 국감할 때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을 못하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하면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대장동 사업인데 지금 도지사 휴가 문제가 마치 의원들이 자료 제출에 전부 있냐 이렇게 발뺌하는 태도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고 저도 한 비유한다면 도둑이 도둑 잡으려는 분들에게 지금 매를 드는 격입니다. 적반하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것도 혹시 일정 부분 지사 찬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는 지금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이렇게 갖고 예. 국감을 받겠다고 했을 때 언론이 정면 돌파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아마 국감장에서 펼쳐지는 장면도 예. 이재명 후보가 이상한 비유도 들고 뭐 꼬리 자르기 하고 해서 발뺌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아, 이 최종 문제의 몸통이다 이런 걸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사로서 마지막까지 경기도의 이 자료 제출 문제나 이런 걸
단속을 하면서 지사 찬스 쓰는 측면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수사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전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 이제 행안위 국토위 국감에 출석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체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김만배가 그분으로 부르는 사람. 지금 현재의 사업 구조상으로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마땅한 요구인 것이고 아까 그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분은 그쪽에 있어요. 돈 받아먹은 쪽, 돈을 챙긴 쪽이 버릇이라니까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결국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화천대유 청화동의 1호 그분, 그 녹취 넣은 그분이 누구고 정말 소유주는 누군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정무위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국감에서 저런 부분이 밝혀지겠습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기승전 대장동, 기승전 이재명으로 이제 공세를 집중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퍼붓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그분의 실체는 어쨌든 이 검경에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냐 제3자냐 논란이 분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그것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자들은 전부 법에 따라 엄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연 검찰이 그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네. 나이는 어리지만 또 유동규 본부장을 그분으로 지칭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여러 다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형동생 하던 사이였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수사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납니다. 750억 원 뇌물 공여액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750억 가운데 이미 5억 원은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검찰 시각은요. 네, 저도 찾아봤더니 역대 최고액은 이재용 예. 그 뇌물 공여액 예. 433억 원이었는데 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거는 8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34억은 말값이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뇌물을 공여한 것보다도 한 300억 이상이 더 많게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니까 예. 어쨌든 신기록 세울 것 같고요. 750억인데 그중에 700억은 유동규, 나머지 50억은 곽상도에게 이제 전달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억 중에 5억은 이미 전달이 됐고 이른바 잔금이 69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700억 전체가 단순히 약속이 되어 있지만 뇌물죄는 약속도 처벌을 하거든요. 아, 약속만으로도요?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형법에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0억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50억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례적인 금액이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예. 이게 아버지에게 뇌물성으로 예. 들어갔다라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얼마로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뇌물 공여액으로는 아마 이제 신기록을 갖다가 세운 것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김만배 씨는 구속이 안 되면 이상할 것 같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예. 사람 다 혐의가 일치를 해요. 업무상 배임과 뇌물죄. 거기에다가 이제 그 김만배 씨는 횡령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50억 클럽 7명에서 350억에다가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 현금을 인출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아마 이변이 없는 한 김만배 씨는 구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네,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 곧 귀국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핵심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모 회계사 간에 균열이 있었다, 생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9년 뭐 전후로 해서 분쟁이자 로비 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 나니까 이제 그 분배 배분 과정을 둘러싸고 서로 간의 갈등이 이제 심각해진 거죠. 원래 구조 자체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한 편이고 김만배 씨가 한 편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를 보면은 예. 1, 2, 3 여기는 이제 김만배 씨 중심 1, 2, 3, 7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남 변호사를 중심으로 짜여진 인맥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흘러왔고 그 전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유동규 전 부문장의 또 역할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지금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이건 내가 아니다 따로 있다 이런 내용의 녹취록도 제출을 하고 예. 또 남 변호사도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유동규 씨의 지분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자기도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예.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그 정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 팀장을 맡았던 정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어쨌든 천화동의 일로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의 또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구도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련성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만배 씨는 그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예. 이것을 밝히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좀 밝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 며칠 전에 남욱 변호사는 JTBC 언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조만간 귀국을 하겠다. 과연 귀국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한데 일단 그냥 제가 제 상식 수준에서는 김만배 씨나 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 회계사도 어떻게 보면 공동 사업체지만 불법을 했다면 연대 책임 가능성도 있고 남욱 변호사가 말로는 빨리 귀국을 하겠다 했지만 대장동 초기 때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구속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순순히 들어올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피의자하고 검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형량을 줄이거나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은 없죠. 그런데 뭐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까? 뭐 구형 같은 걸 좀 그렇게 해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혐의를 몇 개를 빼주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봐도 그 남욱 변호사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과연 들어올까? 저는 그것도 사실은 좀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남욱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50억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불안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고 현실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도 부인을 하고 김만배 씨도 부인을 하던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러한 구조를 이러한 스트럭처를 설계한 설계자가 그분일 것이다. 그게 뭐 이른바 요즘으로 유행하는 1호 참가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못 밝히면은 검찰은 사실은 문 닫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수사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를 담당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물을 뭐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100% 출자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적인 수사의 어떤 이 경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수순을 봤을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제 성남시의 여러 가지 관리감독 등을 받았으니까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차원에서도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성남시 간의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들이 오갔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검찰은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는 결국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직접적인 수사선상에 올라간다 이런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그 압수수색의 성과라든지 이것이 미칠 여러 가지 파장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본적인 어쨌든 특수수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성남시에서 100% 출자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제 유휴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안 하는 게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많거든요. 뭐 형사사건도 많이 하셨을 텐데 검찰의 이런 뭐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혐의가 다른 게 아니고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전제로 하는데 검찰에서도 이게 뭐 1, 20억이 아니고 1,100억 이상의 손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손해가 전제가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피해자는 누구냐? 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성남도개공은 그야말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피해자는 성남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성남도개공 차원에서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구조를 짰겠느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이것을 진두지휘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 될 터인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과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보고를 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지금 핸드폰은 그렇다라고 치고 다 컴퓨터가 남아있을 것이고 출력된 문서들이 다 있을 것인데 이런 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무슨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하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한다 뭐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폰 비밀번호 모른 상태에서 포렌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던져버린 그 핸드폰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게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밀번호 아직도 못 풀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차선책으로 컴퓨터나 이제 문서들을 봐야 되는데 왜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본경성 두 번째 토론회가 어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예. 윤석열, 원희룡, 네, 홍준표, 유승민 2대1 구도 대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토론 장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세요? 제가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하더라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그 박영수 특검이나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비리가 지금 거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예.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어느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장관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예. 지냈다 이러면서 이걸 좀 부각을 시켰고요.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제기된 무속 논란을 우회적으로 좀 거론을 하면서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상일로 의원님 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동안 홍준표, 유승민 후보 두 분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칠게 예, 그 흠집내기성 네거티브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그걸 의식했던지 두 분이 조금 이 네거티브 강도를 좀 낮추면서 은근한 공격으로 바꾼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특히 유승민 후보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장동 수사 지시 관련 이런 답변은 굉장히 재치가 있었다.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잘 해석했다면 자기가 쫓겨났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의도한 거를 오히려 잘
뭐랄까 대치기 하는 식으로 재치 있게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의 강도가 좀 높아지고 어제 토론 아니 강도가 좀 낮아지고 어제 토론은 좀 정책 대결 예.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흐른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소 국장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죠. 결국 이게 이제 토론회가 10번인데 2번 이제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의 이제 검사가 된 것처럼 이제 윤 후보를 몰아쳤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정책적인 쪽으로 그 부분을 좀 돌린 것 같고 대신 홍 후보가 그 천공 그 얘기를 다시 또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상기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잦아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마 이제 홍 후보나 유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 대한 이 공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이 경선을 앞두고 점점 이제 좀 치열해지는 양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녹취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어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물어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님. 예, 지난번에. 두 분 일에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마치 당구에 쓰리 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쓰리 쿠션입니까? 네, 유승민 후보에게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 질문을 받은 원희룡 후보 조사를 예. 더 해봐야 한다라면서 반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건드리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 모습이 거드는 듯한 예, 거드는 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이제 2대2 대결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당구를 잘 못 쳐가지고 예. 쓰리 쿠션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넘을 세 번을 맞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공교롭게도 그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서울대 법대 후배에다가 또 검사까지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인연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에 후보를 기대하는 사람과 이번에 그 이후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짝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하고 네. 약간 원팀 네. 박용진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원팀 이랬는데 역시 네 명이 모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명이 참 절묘한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예. 토론회뿐만 아니라 우리 식당에 가도 네 명이면 예. 원래 당구도 네 명이 편먹고 치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식당에 예. 가도 두 명이 아 우리 이거 같이 시켜서 나눠 먹자 뭐 이렇게 돼서 그렇죠. 예 약간 좀 그런 재밌는 풍경이 벌어지는데 어제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명확하게 아 뭐 둘둘 편 나눴다 이거보다는 네. 그 토론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어쩔 때는 좀 요 후보와 좀 같이 하는 것 같고 또 이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 하는데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지적하면서 나를 좀 세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세웠는지 직접 한번 영상 보시죠.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예. 포부를 밝히셨는데 예. 제주가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이런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식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좀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제주 산록도로도 그게 환경 파괴죠. 홍 후보님께서 국민소득 5만불을 이루겠다. 국가의 도달 목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약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5만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을 더요. 5만불까지 가려면 상당히 우리 성장률이 2, 3% 같고 2% 같고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죽일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아, 그럼 이왕이면 10만 불 제시하시죠. 예?
10만 원 지시하시지. 과도하죠. 자, 제주 지역 카지노 얘기를 하면서 네. 5만 불, 국민소득 5만 불 몇 년 걸리냐. 사실 제주 지사를 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정확히 자세히 알 수가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모른다. 아래서 좋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따라했다.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홍준표 후보의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가 내세웠던 이른바 카지노 프리 공약은 뭐 새 후보로부터 거의 난타를 당했습니다. 예. 홍 후보는 이 뭐 카지노보다도 골프, 관광 등 이른바 이 좀 글로벌 이 관광 휴양 도시 그리고 컨벤션 산업을 통해서 제주도를 부흥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마이스 산업 말씀을 그렇습니다. 마이스 그런 것들 예.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뭐 강원도가 반발하니까 반반씩 나누겠다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난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런 공약이 말이 되느냐. 원희룡 후보는 뭐 제주도 지사를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제주도민들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 5만 불 국민소득 공약과 관련해서도 그 3%씩 성장해서 15년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해마다 1%씩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뭐 어떻게 그걸 역전을 시키겠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맞받아 치면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이 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공약을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노출된 그런 장면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원희룡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주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이제 송곳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협공이라고 봐도 될까요?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쳐서 홍준표 후보도 워낙 세게 이제 강도 높게 공격을 하니까 지금 공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혁준 변호사님. 일단은 협공이라기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좀 엉성한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원희룡 전 지사잖아요. 그 제주도가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인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은 폐해도 사실은 굉장히 뭐 크고 후보가 뭐 정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제주도 자체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내국인들이 그 카지노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따져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협공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 공방을 서로 오가기도 했지만 상대 후보를 향한 덕담을 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제가 그 원 후보님 그 저 대장동 일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주도의 그 투기가 번창할 때는 각종 그 법률과 시행령 규칙 이런데 그 애매한 부분들을 가지고 땅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퇴직하는 동안에 지사로서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중에서 공매도 제도 말이죠. 예, 예, 예. 대미 투자자들은 사실 이 공매도 제도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안을 냈을 때, 후보님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예,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셨듯이 윤석열 후보, 원희룡 후보에게 칭찬을 좀 아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홍준표 예. 후보, 유승민 후보에게 몸을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제 후보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얽히는 뭐 합종 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 이제 국민의힘 사실 경선이 아직 치열한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초반이죠. 예, 초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굉장히 어떤 말의 거친 말은 오고 갔죠. 뭐 과거에 어쨌다 뭐 이런 예. 중심이었지만 어떤 후보의 정책이나 무슨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매우 그 어떤 강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예.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뭐 공격도 했다가 좀 덕담도 했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네 후보들이 어쨌든 양강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상에 보면 그러면 그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양강과 또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성향이 비슷하거나 이런 후보가 지금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윤석 아니 그
유승민 후보 같은 예. 경우에 또 홍준표 후보와 또 지지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조합들이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합종 연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명이 이제 대결을 하다 보면은 서로 보완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도움을 요청을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예. 4등에 들 거라고 별로 예상을 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판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니까 자신의 장기를 잘 살려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런 지금 평가를. 뭐 일타 강사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대장동 관련.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원희룡 후보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잘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자 대결로 했을 때 이재명 후보 상대로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 다 그냥 오차 범위 내 초박빙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민주당 3차 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거랑 이거랑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양자 대결은 그 진영 대결의 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저 조사 결과하고 또 다른 예.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한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래도 조사 결과도 아마 오차 범위 아닐 네, 겁니다. 일단 예. 예, 오차 범위는 그 여론조사는 95% 신뢰 네. 수준에서 플러스 예.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오차 예. 범위 안에 있지만 지금 이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박빙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예. 그 컨벤션 효과를 지금 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같이 하락하고 있는 양태고 그다음에 정권교체 여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불안한 후보라는 이낙연 후보 측 그 걱정이 지금 대장동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걱정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국장님 짧게 어떻게 보셨어요? 내년 3월 9일까지는 긴 시간이 남았고요. 일단 예. 진영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두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예.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생각보다 이제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홍준표 후보는 당심을 공략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윤석열 예. 후보는 2040 세대를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박빙의 지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상일 의원, 김효은 전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소정섭 국장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